오늘은 타시켄트 역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타시켄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타시켄트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150년 동안의 현대적 모습의 타시켄트의 역사를 역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엮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1865년도의 타시켄트의 모습입니다. 이 약간 아메바처럼 생긴 외곽의 성에 둘러싸여서 가운데에 철수 바자르와 타원이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복잡한 모양의 길들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실선들이 그 당시에 이제 물길들이고 여기 왼쪽에 큰 물길이 카라카미시라고 하는 현재에도 이 타시켄트의 외곽 순환도로 왼쪽 편을 돌고 있는 흐르고 있는 운하입니다. 타시켄트는 총 12개의 관문을 가진 성읍 도시였고요. 이 도시의 인구는 당시에 한 10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1856년에 크림 전쟁에서 패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러시아는 먼저 침켄트, 그 타시켄트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 현재는 공업 도시죠. 침켄트를 먼저 점령하고 그 이듬해에 타시켄트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타시켄트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간 도시가 되었고 당시에는 코칸드칸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시였었습니다. 타시켄트가 점령되고 난 이후에 지작,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이제 동쪽으로는 코칸드와 안디잔, 페르가나 이쪽이 러시아의 영토에 귀속이 되었었습니다. 이 점령 전쟁을 지휘했던 사령관은 체르냐예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타시켄트가 점령되고 난 지 2년 후에 1867년에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계의 러시아인이죠. 카우프만 이름이 독일 이름인데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이 지역의 이름이 투르키스탄이었으니까 투르키스탄 총독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타시켄트를 만드는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체르냐예프가 타시켄트를 점령할 당시에 진격 루트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침켄트는 이 오른쪽 위쪽으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고 맨 아래 구층에 보시면 이게 치르치강이죠. 치르치강을 따라 내려와서 사라쿨, 우리가 사라골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지역을 지나서 이 북쪽에 유누사바드 쪽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전쟁을 하고 타시켄트를 진격을 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Y자 모양의 도시의 모습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2번이 철수 바자르라고 돼 있죠. 2번이 여기 있습니다. 철수 바자르. 당시에 이제 바자르 레기스탄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지금 아마 박다골 타시켄트 시티가 있는 지역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재밌는 걸 보시면 이 왼쪽에 카라카미시라고 하는 물길이 흘러가고 도시 성벽 바로 옆으로 안하르 운하가 흘러가죠. 지금도 타시켄트의 중심을 흘러가고 있는 이 안하르 운하가 당시에는 이 성벽의 바로 오른쪽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살라르라고 하는 운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타시켄트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 뒤쪽으로 옛날 카페 부하라가 있던 그 옆으로 지나가던 물길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물길은 지금 현재는 찾아볼 수 없고 중세 타시켄트의 외곽에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라카시라고 있죠. 빠르크 바브로 맞은편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라카시예요. 라칸 마할라. 라카시라는 이름이 이때도 있었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 칠란자르. 칠란자르 구가 있잖아요. 이때에도 칠란자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말했던 사라골카, 우리는 사라골카라고 하는데 한국교육원 쪽이 사라골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도 그 지명이 있었더라고요. 1865년 당시에 체르냐예프가 타시켄트를 침공하던 시점에 타시켄트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중세의 타시켄트가 있고 여기 철수바자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철수바자르가 있고 이 그림에서 보면 현재 아미르 띠무르 광장은 요 위치에 있는 거죠. 요 위치가 아미르 띠무르 광장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코리아타운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이쪽 가스피달리 바자르 인근 지역인데 당시에 보시면 여기 미라밭이라고 또 이름이 있네요. 미라밭. 우린 지금 이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죠. 칠란자르 지역은 현재 이 칠란자르 라이온으로 만들어졌고 라카도 보시면 빠르크 바브루가 여기죠. 이 지역을 라카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150년 전에 타시켄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나름 재밌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확대해서 1890년도 타시켄트의 모습을 비교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1865년도 당시의 타시켄트의 모습이었고 이거는 1890년 러시아가 들어온 게 1865년이니까 25년 후에 타시켄트의 모습이 되는 거죠. 구도시에 여기 보시면 빨간 요점이 철수바자르 옆에 있는 무슬림 교육기관이고요. 뒤에가 바로 메첫 무슬림 사원이 되죠.
그리고 요 위쪽이 철수 바다가 있는 위치가 되는데 이 위치는 그대로 있고 위에서 흘러오는 안호르 강이 이렇게 꺾여 있죠. 이 아래로 해서 국차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안호르 강의 우측에 25년 동안 러시아가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 도시는 카우프만이 처음에 기본 계획을 잡았고 25년 동안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타시켄트의 구도시와 신도시의 경계를 저는 지금은 철수 바자르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아직 아나르 운하 건너편 쪽에는 새로운 도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1890년도의 타시켄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철수 바자르가 여기 있고 지금 타시켄트 시티가 있는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당시에는 아래쪽으로 물길이 흘러가고 지금 타시켄트 시티가 있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타시켄트 시티 그리고 박다골 안호르 운하를 놓고 왼쪽에 타시켄트 시티가 위치하고 있죠. 신도시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하르 운하의 오른쪽을 카우프만이 먼저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 스크베르 주변으로는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리형의 도로가 나보이 거리와 이어지는 이 당시만 해도 안호르 운하까지만 이 도로가 있었고요. 밑으로도 메트로 아이베까지 가는 길이 없죠. 여기까지만 이제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 이 지역에 아직까지는 도시화가 되지 않은 모습인데 여기 병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다른 지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는 주요 관공서라든가 러시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주거지들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이 아래쪽에는 여전히 군사시설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카우프만 총독부가 있던 요새가 러시아의 크렘린처럼 별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총독부가 있었고요. 지금 대통령이 지문을 보는 공간도 이 자리 안에 있습니다. 이때 보면 울리차 체호바 거리는 가스피탈리 지역까지 와 있었고 당시에도 이 현재 메트로 아이백이 있고 그랜드 미르 호텔이 있는 이 지역이 당시에는 이제 군영 포병대들 예비 부대들의 캠프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우리 가스피탈리 바자르 건너편에 고스피탈이라고 해서 병원이 있잖아요. 그 병원 자리가 당시에 그 러시아 군사들을 위한 병원이 있던 자리가 바로 최근까지도 여기에는 고스피탈 병원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가고 현재는 이 땅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철길은 놓여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구도심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철수바자르가 있고 사마르칸트 다로자라고 하는 쇼핑센터가 여기에 있죠. 그렇게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철수바자르에서 이 베루니로 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철수바자르에서 이 왼쪽으로 해서 사마르칸트로 가는 길 이 길은 현재까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길 있죠. 이게 사마르칸트로 가는 관문이라고 해서 사마르칸트 다로브자 스트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코너에 있는 대형 쇼핑몰이 사마르칸트 다로브자라고 해서 보시면 당시에 이 길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 길을 통해서 사마르칸트에서 오는 상인들이 들락날락하는 성문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성터 자리가 있고요. 1890년 이후에 이 도시 개발이 이 가운데 축을 따라서 이 베루니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 거고 이쪽 지역은 1865년도의 거리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당시의 타시켄트와 현재의 타시켄트 여기도 보시면 이런 물길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죠.